한번 숙박 살펴볼게요. 어이구! 아니 돈도 좀 지르셨나 본데요? 얼마 지르셨어요? 아니 호선이 형이 이미 있어. 250 음향사. 뭐야? 오? 광탄 치유도 있는데? 뭐야 완전 금수저야. 금수저예요. 대만 남자애. 아 맞다 의사가운 좀 가져올게요. 자 부대 지정 한번 하고 잡아볼게요. 그리고 천하상사 지력이 없어. 일단 이분 천하상사 지력 먹어야 되는데. 이게 안 될 수가 있나? 아니 한 부대는 당연히 되는 거고. 두 부대요? 근데 님 지력 천하상사 지력이 없잖아요. 천하상사 지력이 없어서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긴 해 지금. 자, 한 두 부대 한번 내가 잡아볼게요. 동전도 없어요. 동전도 별로 없어. 근데 뽑아도 되는데요? 저기 세 부대도 되는데요? 저기 해병 부탁드립니다. 저기요 지천장 안 먹어도 세 부대 돼요. 그 날개는 왜 안 드세요? 날개 아니 세 부대 적잖아 그냥. 굳이 안 먹어도 되기는 되는데 지천장 먹으면 더 빠르거든? 날개요? 날개 그냥 유기전에서 사면 돼요. 청룡부가 없어? 뭐야? 어? 뭐야 청룡? 야 뭐야 나 지금까지 청룡부 있는 줄 알았는데? 야 그래 뭔가 특성을 안 찍은 것 같아. 야하하 이거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. 아니 이거 특성을 안 찍으면 어떡해요 치유엄마. 아니 이걸 안 찍으니까 힐량이 낮아서 뒤지지. 하하 이거 다양한 환자분들의 원인이 있어요. 이게 다 이게 다 원인이 있습니다. 특성을 안 찍어가지고. 그니까 아니 친다는 진심이고 너무 쉬운데? 자 뭐 더 궁금한 진짜 천하장사 지력을 뭐야 잠깐요? 아 혼지 받겠습니다. 이거 주세요. 오!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천하장사 지력 한번 먹고 해볼게요. 자 이러면 지력 뻥튀기 됐죠? 아이고 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한번 세 부대 잡아볼게요. 데미지 보이십니까? 데미지 더 늘어난 거? 아까 1100씩 바뀌던 거 1300, 1400씩 바뀌죠? 이렇게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. 청룡도도 있으면 더 좋고.